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오늘은 요거트를 한번 만드는 것을 영상으로 담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요게 생유산균. 여기 생유산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를 가지고 우유에다가 섞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면은 이게 바로 유산균 요거트가 된다. 유산균 요거트.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락앤락이나 아니면 컵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유산균을 이제 넣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유를 먼저 넣고 유산균을 넣으면 둥둥 뜨거든요. 뭐 이래도 뜨겠지만 그래도 여기다 이제 유산균을 먼저, 이게 뭐냐면 이게 씨앗입니다. 씨앗. 근데 이제 처음에 유산균 넣을 때는 유산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정도 채우고 이제 저어집니다. 근데 유산균이 잠자고 있다가 이제 깨어나야 되니까 처음에 할 때는 한 온도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차이가 나겠지만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이제 방치를 해 놓으면은 이제 햇빛이 안 보게. 그리고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가 안 통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현기성 이제 발효라고도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유산균을 이렇게 씨앗을 여기다가 우유에다가 넣습니다. 우유에다가 씨앗을 넣어서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면은 이게 바로 요거트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요거트가 다 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따뜻한 곳에 놔두면은 뭐 하루나 하루 반 정도 걸리면은 지나면은 요게 요거트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요런 락앤락 통을 하나 더 준비했다가 여기서 이제 한 스푼 정도 이렇게 큰 스푼으로 하나 해가지고 락앤락 다른 빈 통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우유를 넣어서 섞어주면 또 이게 또 유산균이 됩니다. 저 요거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어서 요거트가 된 모습, 그리고 요거트를 다시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또 씨앗을 넣어서 또 이제 퍼지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증식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게 이틀 전에 제가 요 유산균, 요 생유산균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만들어 놓았던 우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 2일 됐는데 지금 요거트가 됐어요. 유산균 요거트. 야, 보십시오. 자, 이게 뭐 두부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두부처럼.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약한 이틀 정도 걸렸는데, 제가 이제 지금 저희 거실 온도가 한 23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걸 한좀 따뜻한 곳에 놔두면 하루면 됩니다. 하루. 그리고 이제 요거 생유산균을 넣을 때, 처음에 씨앗 넣을 때는 좀 더디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다시 이제, 이 옆으로 옮겨서 요거를 씨앗으로 할 때는 이제 금방 됩니다. 좀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왜냐면 요게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시간이 있어서 요거 좀 더디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틀 된 거, 요 요거트를 먼저 요거 이제 세 스푼 갖다가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야, 이 상태에서 이제 씨앗이 되라고 요걸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와, 이렇게. 자, 보시죠. 요게 유산균으로 만든 우유, 유산균하고 우유하고 해서 만드는 요거트입니다. 이렇게. 자, 보시죠. 이렇게. 좀 이제 많이 넣으면은 좀 더 빠르겠죠? 자, 이렇게 놔두고 요 상태에서 이제 우유를 다시 붓습니다. 자,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살짝 뭐 저어도 되고 안 저어도 되고 근데 요렇게 야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 이제부터는 좀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하루면 되거든요. 하루 이제 하루 정도 있으면은 얘가 이제 다시 유산균 증식이 돼가지고 유산균 발효가 돼가지고 얘가 요것으로 변합니다. 요렇게 해서 또 이제 이제 빛이 안 드는 그런 곳에 따뜻한 곳에 놔두면은 하루면은 유산균이 돼요. 근데 이제 유산균 요거를 만들어서 먹게 되면은 뭐 장이 부글부글 끓거나 뭐 좀 이제 그럴 때 요 유산균을 먹으면은 장 건강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유산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치도 보면은 김치의 이제 대표적인 유산균이 이제 김치에 있는데 김치도 보면은 이제 저장을 꼭 덮어서 해 놓으면은 처음에 꺼냈을 때는 맛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공기를 통하고 되면은 이제 이게 유산균이 초산으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공기 안 통하게 이렇게 해 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떠서 먹어보겠습니다. 와, 약간 이제 김치 그 새콤한 그런 맛이 먹을만 하게 됩니다. 이제 이래서 여기서 이 상태에다가 이제 뭐 아이들 간식용으로 뭐 견과류를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딸기잼 같은 거, 뭐 포도잼 이런 걸 넣어서 같이 섞어서 아이들 주면은 잘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산균 요거트를 요 생유산균을 씨앗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제 씨앗을 여기서 한 숟가락 이렇게 떠가지고 또 씨앗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변질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산균 요거트. 자, 요게 완전히 초두부, 순두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두부. 요거 맛이 약간 이제 새콤한 맛은 하지만 유산균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균 요거트, 요 우유를 가지고 유산균 요거트 만드는 것을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들, 기쁜 일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